감가 우리가 요인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0페이지에 자, 이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겠죠? 자, 이 감가 요인을 보면은 자, 이 감가 요인은 이 내부적 이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 요인인데, 이 감가 요인은 이 복합 개념 중에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가 돼요. 자, 내부적 감가가 있고, 또 대상 물건 자체가 아닌 바깥 또 외부에서 발생하는 감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가 요인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이 내부적 감가 요인은 이 물리적 감가 요인, 자, 물리적 감가 요인, 그리고 기능적 감가 요인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 물리적 감가 요인은 이 물리적 상태,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풍우, 비바람, 이 풍우에 의해서 자연적인 그러한 작용에서 노후화가 진행된다든지, 또 부동산 사용되면 소모가 돼요. 건물 같은 거. 그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 또 화재로 인한 전소, 또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물리적 감가 요인은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이 기능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입니다. 기능적으로 효용이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형의 구식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여기 좀 많이 나오고요. 능률이 저하된다든지 디자인 악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자, 이런 게 기능적 감가인데, 이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의 위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균형의 원칙과 또 관련이 있다는 것.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원인이고, 이 외부적 감가 요인은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인데, 이 경제적 감가 요인이죠. 자, 경제적 감가 요인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경제적 감가. 또 대상 물건의 시장성. 시장성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인데, 대상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점점 감퇴,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경제적 감가. 그리고 또 우리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 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은 공업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는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것은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적합의 원칙과 우선 관련이 있는데, 시험 지문에는요, 요두 가지가 좀 자주 출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제적 감가도 있지만은 또 외부적 감가 요인에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법률적 감가 요인도 포함시키죠. 그래서 이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다, 뭐 이런 건 법률적 감가 요인인데, 그래서 감가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가 요인을 우리는 복합 개념적으로 또 우리가 보기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감가 요인이 있고, 자, 621페이지 보시면은 내용 연수인데, 자, 내용 연수는 부동산 관리에서도 배웠지만은 내용 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입니다. 자,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준공해서 우리는 종기, 자, 건물을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즉이 준공해서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용함에 따라서 나중에 건물의 각종 설비 등이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즉 철거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 내용 연수는 기술적 우리가 개념을 말하는 개념이고, 또 경제적으로 유용성을 다할 때까지의 내용 연수를 우리는 경제적 내용 연수다. 이 경제적 내용 연수 종기가 지나면은 임대료 수입보다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적 내용 연수.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그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이 존재하죠. 자, 준공해서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5년 지났을 때이 5년은 준공해서 실제로 이 경과한 연수를 말하고요. 5년 지난 시점에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알아보고자 한다. 이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죠. 그럼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날 때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 뭐라고 하냐?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 줄여서 잔존, 남아있는 내용 연수라고 하죠.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존 연수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이 흐름을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시고, 부동산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내용 연수인데, 이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가도 개별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잔존 내용 연수라든지 이 경관 연수를 조정한 유효 경관 연수를 고려해서 이 내용 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더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우리는 또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621페이지에 맨 밑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622페이지 보시면은 감가 수정 방법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감가 수정,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인데, 우리가 관련해서 이 감가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또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정리를 해둬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감가 수정 방법을 보시면은, 자, 감가 수정 방법은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을 직접법이고, 직접 구하지 못하면은 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는데, 간접법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될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감가가 발생하면 임대료의 손실을 가져줘요. 그것을 우리는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 있는데, 자, 아, 간접법에는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직접법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이 직접법에는 이 경제적 내용 연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판단할 때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그리고 정
율법, 이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서는 정액법을 적용하고,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서는 정률법, 광산 등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환, 기금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관찰, 또 감가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분해법이 있어요. 분해법. 자, 분해법을 우리가 또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하는데, 분해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요 감가 수정 방법 우선 큰 흐름 보는데, 자, 10회 시험이나 15회 시험 이렇게 출제됐죠.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그리고 잔여법 이렇게 주어졌어요. 잔여법은 여기 없죠? 잔여법이 정답. 그래서 10회, 15회는 잔여법이 두번다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기본적인 요 어디소속돼 있느냐 이것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정액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정액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됩니다. 정액,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 기준 시점에,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또 뭐를 빼주냐면은 이 경제적 내용 요소 끝났을 때이 잔존,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감가, 우리는 누계액 또는 감가총액입니다. 감가누계액, 감가총액인데, 자, 이것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경제적, 우리가 내용연수로 나눠주면은 매년에 감가액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감가, 우리가 수정액, 감가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우리는 매년에 감가액의 경과 연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적산가액, 자,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적산가액은 이재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 두 개액을 빼주면은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23페이지에 4번 문제 보시면은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건데,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니까 5년 경과했어요. 자, 경과년수는 5년이고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여러분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는 얼마? 2억 원. 자, 2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잔존 가치율은 어떻게 구하죠? 자, 잔존 가치율을 우리는 잔가율이죠. 자, 잔존 가치율 또는 잔가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재조달 원가 2억 원인데 이 값이 얼마 나오죠? 10%가 나와 있죠. 그럼 잔존 가격은 2억에 10%니까 얼마?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억 원에 10%니까 얼마?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빼주면은 이 1억 8천만 원이 감가 누계 감가 총액이고, 경제적 내용 인수가 몇 년? 5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억 1000만 원을 공 하나 없어주면 180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1800만 원을 5로 나눠주면 360만 원이 되겠죠. 자, 매년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이 되는데, 경과 년수는 몇 년? 5년 경과됐으니까
1,800만 원.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정답? 1,800만 원. 감가 수정액은 1,8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재조달 원가는 얼마?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얼마죠? 지금 2억 원. 2억 원에서 감가 누계액 얼마? 1,800만 원을 빼줬더니 적상가액은 1억 8,200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는 세 번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4회, 15-1회, 20 우리가 관련해서 5회 시험에 또 출제를 세 번, 계산 문제를 세 번 출제했어요. 뭐 다른 건 특징도 많이, 계산 문제는 정액법만 출제, 건물이니까 이거는 부동산이 이제 뭐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출제하고 특징 같은 것도 많이 내거든요. 자, 정액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정액법의 특징을 보면은 경과년수가 1년, 2년, 3년, 몇 년이죠? 50년. 경제적 내용인수.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자, 매년의 감가액은 지금 360만 원. 지금 계속 3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전년,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자, 누계입니다. 누계는 360에 합치니까 얼마? 누계니까 720, 또 합치니까 1,080. 이렇게 오면 마지막 우리가 1억 8천만 원. 요거 감가 누계 1억 8천만 원이 마지막에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기죠.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36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 해요. 또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하다 보니까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점이고요. 또 이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 경과년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법을 또 뭐라고 한다? 직선법이라고도 해요. 자,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률법은 뭐죠? 대상 물건의 가치가,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해요. 자, 매년의 감가율은 정률로서 일정해요. 일정하고, 매년의 감가액은 우리가 체감을 하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한번 볼까요? 자, 기계를 새로 1,000만 원에 사왔어요. 자, 기계를 우리가 1,000만 원에 사왔는데 매년에 감가율은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경과년수, 기계를 이제 사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죠.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냐?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계 1,000만 원 새로 사왔는데 1년 지나면 10% 감가가 돼.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이 우리가 감가가 됐어요. 100만 원. 그러면은 전년도 말 미상가 금액은 얼마냐?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각되니까 얼마? 미상가 금액은 900만 원이지. 그럼 900만 원은 1년 지난 기계의 가치는 900만 원이에요. 그럼 다시 10% 상각돼요. 900만 원에. 그럼 90만 원이 상각돼요. 2년 차에는. 그럼 900만 원에서 90만 원 빼니까 얼마? 810만 원이 2년 지났을 때 기계의 가치. 다시 1년 지나면 810만 원 몇 프로? 10%인 81만 원. 그럼 810만 원에서 881만 원 빼면 729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또 첫 해에
삼각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뭐 한다? 체감해요. 그래서 체감 삼각법이고 또 장고 미삼각근액 장고 보면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장고 점감법. 장고가 점점 감소한다. 정률법을 체감 삼각법, 장고 점감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기계 능률이 높은 초기에 삼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장점이고요. 또 매년에 감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감가액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단점. 정률법 개념 특징 정도 확인하면 돼. 계산 문제는 안 내거든요. 계산 문제는 어디? 정액법이지 뭐. 그래서 요 비교하는 거 가끔 잘 내거든요. 좀 특징 같은 게잘 나와요, 지문에. 자, 상환기금법은 개념. 개념이 우리가 두번 출제했죠. 13회 시험, 23회 시험. 자, 여러분, 광산수명, 우리가 광산수명이 얼마다? 100년이다. 그러면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용하면 뭐가 발생하죠? 복리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광산의 수명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자한 여러분 광산 수명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자한 뭐죠? 원금과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 원리금 총 합계 원리금 총 합계와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과 복리 계산 이자 총 합계와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대해준 뭐죠? 감가 누계액을 본다. 서로 각계금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환기금법.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니까 자, 매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내용 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자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은 정액법 또 상환기금법도 서로 각계금 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도 상환기금법인데 요 차이가 있거든요. 요 차이가 이자야. 예? 상환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 투자한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차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정률법. 그러면 초기에는 첫 해는 정률법이 매년의 감가에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정액법. 가장 적은 게 뭐죠? 상환기금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을 우선 두번 출제를 했어요. 개념. 상환기금법은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624페이지 관찰감가법.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요. 그래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는데, 이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평가사의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 객관적이 아닙니다.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또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관련해서 관찰 감각법에서 확인하면 되겠고, 자, 분해법이 나오는데, 분해법은 우리 앞에서 배운 감가 요인이 있거든요. 이 내부적 감가, 우리는 감가를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로 나누죠. 자, 내부적 감가는 다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나누는데, 또 이걸 또 분해, 또 세분시켜요. 자, 물리적 감가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가치 손실이니까 수선을 합니다. 그러면 수리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큽니다.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해야겠죠.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하는 것을 우리는 치유 가능한 감가.
치유 가능한 감각.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된다? 우리는 수리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수리비용이 많이 들면 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돼? 철거할 때까지 그대로 이용을 해버려. 치유가 뭐죠? 불가능한 감가로 이렇게 나눠요. 또 기능적 상태의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가치 손실인데 이때는 계량 비용과 계량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계량 후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하죠. 그래서 치유 가능한 감가고 계량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계량비용이 많이 들면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량을 하지 않습니다. 치유 불가능 감가. 자, 그리고 외부적 감가.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감가가 바로 경제적 감가인데,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가 바로 경제적 감가. 그럼 각각에서 이렇게 감가액을 다 구합니다. 감가액을 이렇게 다 구해서 이걸 더해줘서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분해법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이론적 측면에서 구한 감가고 이 관찰 감가법과 분해법은 실제 발생한 감가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병용하면은 좀더 정확하게 감각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정액법, 관찰감각법 이런 식으로 병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 수정 방법인데, 자, 여기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감가 수정에서 잘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626페이지 보시면은 적산법. 자,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적산법에서 우선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적산 임대료 건데 이제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적산법이다. 자, 요 수식은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수식인데, 자, 임대료 구하는 계산 문제는 13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요. 또 작년엔 요거 출제했죠. 요 기대 이율,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기대 이율 16회 시험과 또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요 안,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뭐냐? 자, 그리고 이번은 요 안에 들어갈 말 뭐냐? 이게 사정 보정이 아니다는 얘기죠. 사정 보정 등으로 또 24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사정 보정 등이 아니라는 거. 말을 막 바꿔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우린 출제를 많이 합니다. 적산법. 자, 우선은 적산법에 있어서 개념인데, 그러면 기초가액, 기대율 요세 가지를 알면은 임대료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이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우리가 기초가 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자, 임대료의 이 기준 시점에서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이 갖는 평가 대상 물건이 갖는 원본 가액이 기초 가액이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이 갖는
원본 가액이 기초 가액인데,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료 산정 구하는 기간이죠. 임대료 산정 기간의 초일을 말해요. 임대료 구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 시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서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또는 계약 조건이 있겠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할때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평가 대상 물건을 최유효 이용 못할 수도 있어요. 뭐가 발생할 수 있냐? 계약상에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가액이 기초 가액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내용에 알맞은 사용을 전제로 한 가격이 기초 가액이라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기대 이율은? 자, 기대 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우리가 투하된 자본, 이 투자 금액이죠. 이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겠죠. 자,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10억을 투자했는데 그 임대용 건물로부터 1년 동안 임대 수익이 1억이 발생했다. 10억에 1억이면 10%네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이율의 개념이면서 감가 상각 후 소득세 납부하기 전 순수익에 대응하는 이율의 개념이 기대이율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두 개를 곱해주면 기대수익이 나오고, 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면 뭐가 발생해요? 예, 소모가 되죠. 그럼 그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인은 회수를 해야 돼. 감가상각비. 자, 유지관리비.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유지 회복시켜주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필요 재경비에 포함이 되는지만은 뭐는 포함 안 되죠? 대수선비.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라든지 공용 부분 어떻게 돼? 수도 광열비라든지 또는 공용 안전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는 공익비로 처리하고, 또 전용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 납부를 하는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뭐죠? 우리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냉난방 비용 이런 것은 부가 사용료로 처리를 합니다. 이건 치료 재경비에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공조 공가 조세 공가인데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죠.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도시 계획사라든지 또 하수도, 우리가 설치에 따르는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걸 포함되지만, 임대인의 영업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료. 자, 건물에 화재 보험료 같은 이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되죠. 자,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은 만기 환급을 받게 되는 비소멸성 보험료는 필요 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대손, 결손, 준비금이 있는데, 만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까. 자,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빌 수도 있거든요. 공실. 공실에도 손해보니까 공실 등에 따르는 손실 일정한 금액도 포함시켜주고 또 1년 이내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운전 자금에 대한 이자는 포함이 되지만은 너는 안 되냐? 1년 이상은 안 되죠. 1년 이상의 건설 자금 이자와 같은 장기 차입금의 이자, 건설 자금 이자죠. 이런 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되죠? 그래, 감, 유, 공, 손, 대, 공, 정. 감유공성 대공장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요 수식은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둬야 돼. 개념은 항상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여러분 교재 629페이지의 비교 방식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